목을 따다. 아, 그만 못 간다. 꼭 저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짓을 한 이규도는 어디 있지? 저 남자 뭐하는 거지? 비켜, 소장놈! 무엇을 했는지 봤네. 도망치게 둘 수 없네. 그리 돼.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그의 집착은 국경도 모르는군. 우리 일을 두 배로 늘려서 아무도 못 자. 제발 떠나지 마. 항구를 그의 집으로 만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바다에서 뭔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래서 여기로 온 게지. 뭘 준비하는데? 제발.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가? 둘이 구석에서 속닥거리고 음모를 짜기나 할까? 별거 아닙니다. 단지... 단지 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망할 놈의 암살자들, 여기 지금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감시하면서. 이게 재밌나? 야!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들어라! 순찰대를 늘려라! 어느 순찰대요? 뭐저리! 하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찾아 그럼! 그래도 부족하면 전장에 있는 기사라도 불러!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 푼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서 아프고 배고파요. 하지만 돈이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없어서 아프고 배고파요.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제발 몇 푼만 주세요. 한 푼만이요. 한 푼만 주세요. 제발.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고 아프고 배고파요. 하ltet eure Augen offen. Er wird bestimmt wiederkommen. 내가 상장농으로 만들기 전에 그러지. 난 지금 관계 없어. 왜 이러는가? 도와줘. 도움이 필요해. 아무나 좀 도와주게. 이제 끝난 건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지. 서둘러서 집에 가겠네. 그리고 집에서 당분간 나오지 않겠네. 전에 날 도와줬네.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떠나지 마세요. 몇 푼만 주세요. 제발. 이해를 못하시네. 저는 거지예요. 돈이 필요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몇 푼만 주세요. 제발. 아티아,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오.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가를 가진 악령들 말이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음식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제발 돈 좀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고 아프고 배고파요. 끔찍해.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푼 주세요. 아, 아티아,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오.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를 가진 악령들 말이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오. 상상은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한 푼만요.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제발 좀 주세요. 보다 조심할 수 없나? 요! 무슨 일이 있었어? 한 푼만요.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제발 몇 푼만 주세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고 합. 싸움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으아! 으아!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아티아,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를 가진 악령들 말이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오. 상상은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제발 돈 좀 있으신가요?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 푼 주세요. Er ist ein toter Mann, wenn er sich erneut hier zeigt. 한번 schon habt ihr ihn verloren. Lasst ihn nicht noch einmal entfliehen. 뭐야? 또 싸우는 건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오.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를 가진 악령들 말이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오. 상상은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이해를 못하시네. 저는 거기 제발 떠나지 마세요. 몇 분만 주세요. 자라. 난 죽었다. 싸움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뭐야? 당신을 만난 데서 다행이오.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를 가진 악령들 말이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왜 한답게 탄! 사이토이! 저게 뭐죠?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오.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를 가진 악령들 말이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이게 뭐지?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오.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를 가진 악령들 말이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제발 떠나지 마세요. 몇 분만 주세요. 제발. 제발 돈 좀 있으신가요?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네, 뭐 하십니까? 조심해주세요. 한 푼만요. 한 푼만 주세요. 제발.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오. 악마들이 내 뒤에 붙었어. 흑십자를 가진 악령들 말이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단 말이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좀 떼어내주시오. 물론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당신이 실력을 보여주면 훨씬 그들이 잘 알아들을 테지. 최대한 빨리 돌아야 하오. 그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말이오.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돈이 이해를 못하시네. 저는 거지예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정합니다. 제발, 제발 몇 분만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고 아프고 배고파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몇 분만 주세요. 제발.
한 푼만이요.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주세요. 어디를 저렇게 가는 걸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고 하고 좀 해봐요. 제발 돈 좀 있으실까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용돈만 주세요.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 푼 주세요. 악령들을 다시 지옥으로 보내준 거요? 오, 난 이제 살았군. 에이코에 널린 악령들을 상대할 때 이게 분명 도움이 될 거요. 내 영혼을 씻으러 나는 마샤프로 돌아가야겠어. 음식이 필요해. 이해를 못하시네. 뭐가 문제야? 미쳐버린 걸까? 뭔가요? Je parie qu'il nous observe en ce moment. 제발 떠나지 마세요. 몇 분만 주세요. 제발. Écartez-vous. Il fait un récupère d'une hampe de renard. Mais bon, chien. Je vais mourir. Soit le tuyau. Mais ça, les flammes de l'enfer viennent de mourir. Ma colère sera terrible. Je vais t'étriper.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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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너희 같은 망할 놈의 병사들이 내일의 깐죽대기는 안 놔둘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르신. 됐어. 자네가 내 말을 들어. 이건 내 거라고, 내 거. 예수님이 직접 맡긴 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지요. 그거 참 간편하구만. 지하가림도 못했던 주제에 부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내 것까지 그걸로 만들겠다고. 말도 안 돼. 편지나 읽어보세요. 조건이 굉장히 관대하다고요. 이 점점 짜증만 나는군. 고려해보겠지만 글쎄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군. 여기서 쏙 꺼져! 경제여, 어서 오게. 조사는 잘 됐나? 목표물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마쳤네. 그럼 나에게도 얘기해 주게나. 시브랜드는 그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미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부두 구역을 막고 그 안에 숨어 지내며 그의 배가 오길 기다리고 있지.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겠어. 어떻게 그자가 자네 임무를 알게 됐을까? 내가 살해한 자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그들이 내 임무를 다 알고 있다고 알몰림님이 알려줬어. 조심하게나 알테요. 물론. 하지만 이건 나에겐 득이야. 두려움이 그를 굴복시킬 테니까.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